한국에서 뭐 대장주, 부대장주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식을 전 세계 이제 대장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테슬라, 커피만 해도 스타벅스, 네. 굴지의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기업들 네. 아니면은 뭐 세상을 좀 바꿀 트렌드에 바꿀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선두주자들이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은 네. 그러면 좀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미국 주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맥락인가요? 그렇죠. 이제 뭐 중장기적인 관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뭔가 좀 어떤 혁신을 좀 이루는 기업에 나는 투자를 하고 싶다. 네, 이러한 이제 마음이 좀 있을 수 있고 네. 뭐 각자 이제 투자의 관점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선택지가 좀 미국 주식에 다양하다. 구해줘 주린이 미쳐날뛰는 미국 주식을 잡아라 특집.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저와 함께 오늘 주린이로 나서실 우리 김세영 주린이. 네. 여긴 주린이요. 네. 네. 김세영 주린입니다. 김세영 주린이와 함께 네.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주식 투자 하고 있습니까? 국내 주식은 하고 있어요. 국내 주식 하고 있고요. 성과가 어떻죠? 성과요? 네. 요즘은 뭐 성과 내신 분들이 있을까요? 아,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시고. 주린이의 눈물입니다. 네, 근데 이 주린이의 눈물이 우리 네. 주린이들이 못해서 흘린 거라면 난 할 말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 못해서 공부 안 해서 이 투자 결과 나왔다? 네.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과연 그런가? 요즘 미국 주식들 보면 미쳐 네. 날뛰고 있습니다. 아, 시장이 너무 다르잖아요. 아, 그래갖고 나는 심지어 나는 이제 미국 주식을 약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수익이 좀 어떠신가요? 아니, 나처럼 국내 주식에서 박살난 사람도 미국 주식이 약간 남았어 지금. 아, 미국은 너무 워낙 네.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네. 들은 겁니다, 이 생각에. 아, 우리 주린이 분들도 너무 국내 주식에만 몰려 있는 거는 조금은 위험할 수 있겠다. 조금은 눈을 해외로도 한번 좀 돌려보자. 네. 그렇다고 우리가 한 번에 멕시코나 아르헨티나를 갈 수 없잖아요. 이상한 곳을.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해외 주식을 할 수 있는 미국 쪽에 네. 한번 좀 주식을 해보는 건 어떨까, 알아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네.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저의 손실을 좀 메꿀 수 있는 거죠? 그것까지 이분들이 책임져 주실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여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미국 주식의 아주 기초적인 것들 짚어주실 두 분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오, 거기에서 네. 야미자리라고 있어요. 야미자리요? 야, 너도 미국 주식 잘할 수 있어. 요거 아마 약자인 것 같은데. 야미자리 지금 운영하고 진행하고 계신 두 분입니다. 네. 김대리 대리킴님 그리고 박선생님.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우리 박선생님이 네. 박선생님이시고 네. 대리킴님이 대리킴님이세요. 네. 네. 그렇죠. 네. 뭐가 또 자료가 많으신 모양이에요. 네. 네. 노트북까지 들고 오셔가지고. 네. 하여튼 우리 박선생님 네. 그리고 대리킴님이 오늘 우리 정말 주린이 분들께 네. 특히 이제 미국 주식 주린이 분들께 왜 미국 주식은 우리와 다를까? 그리고 왜 잘 나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해도 괜찮을까?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아, 네. 준비됐습니다. 네. 선생님 언제든. 네. 아, 일단 이거 네. 말씀드리기 전에 네. 대리킴을 네. 정프로님이 지어주셨어요. 아, 무슨 뜻인가요? 아니, 뭐 대단한 거. 아, 좀 제가 잘 지은 이름 같은 경우 잘 안 비셔도 네. 되는데 네. 대리킴은 그냥 이제 우리 김대리님이신데. 아, 그냥 그 회사 네. 직책 그런 거죠. 그렇죠. 아, 근데 이제 김대리 네. 하면 조금 네. 그 너무 대리기사 좀, 같기도 하고. 네, 뭐 대리기사요? 잘못 읽으면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네. 대리킴님으로 네. 우리 박 선생님은 어떤 걸 주로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석 부사장님하고 네네. 양형수님의 보필을 하고 있는 네네.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양형 교수님 그리고 이제 장우석 본부장 장우석 네. 부사장님은 네. 한 거의 20년 전부터 아무도 미국 주식에 관심 없을 때. 네. 그때부터 미국 주식 한 우물만 파신 분들. 오, 선구자시네요. 네. 그래서 그 우물의 깊이가 네. 그 우물이 뚫려서 지금 미국까지 간 겁니다. 실제로. 네, 대단한 분들이 네. 진짜. 아, 자, 그러면 우리 대리킴님과 박선생님의 네. 가르침을 오늘 한번 좀 받아보고 네. 제가 미국 주식에 더 포션을 늘릴지 혹은 우리 네. 김세영 씨가 미국 주식에 들어갈지 네. 손을 한번 써볼지를 네.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 뭐가 좋습니까? 일단은 시장 규모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규모. 그렇죠. 규모가 다르죠. 네, 미국 같은 경우가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요? 네. 한 70%? 너무 많나요? 70%면 너무 많이 전 세계 나라가 200개인데 어떻게 미국 하나가 70%? 아, 그러면은 유럽? 20
20%. 20보다는 네. 좀 하인데요. 56%예요. 이게 오늘자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전 세계 모든 주식시장의 돈을 100만 원이라고 치면 56만 원이 미국에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 네. 2%도 안 돼요. 맞아요. 1.8% 정도 되고요. 슬프네요. 이런 규모만 봐도 네. 미국이 네. 확실하게 크다. 근데 두 번째로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한가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네, 한국은 뭐 20, 30% 리밋이 있는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뭐 하루 만에 뭐 40% 오르고. 네. 네. 주린 입장에서는 상한가가 없으면 변동성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좀 위험하지 않나. 그렇죠. 리스크 관리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맞습니다. 게 고민인데. 변동성이 좀 큰가요, 실제로? 변동성이 클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배에 저는 비교를 해드릴게요. 비율을. 네. 그 배가 큰 크루즈 배 있죠. 크루즈 배가 미국. 또 작은 배를 한국으로 비교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주가 뭐 추위라든지 아니면 리스크, 북한과의 뭐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저는 파도라고 봤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배에 타시겠습니까? 확실히 한국 네. 시장은 좀 악재란 악재는 다 반영을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뭐 일본이나 중국에서 조금만 일만 발생해도 우리 시장 완전 폭락하고. 근데 혹시 그 큰 배 크루즈랑 작은 통통배랑 그 승선료가 좀 다르진 않나? 승선료도 다르죠. 그게 이제 국가 경쟁력, 뭐 GDP 네. 뭐 이런 것만 봐도 뭐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런 걸로도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네. 탑승하려면 돈 많이 내야 되는 건 아닌가? 비용이 많이 들지. 세금을 내야 돼. 아 세금. 네. 그런 거 그런 이제 뒤에서 네. 제가 한번 짚어주시는 거. 아, 네.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 선생님은 미국 주식 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또 있습니까? 네. 저는 일단 미국 주식 하면 이제 월드컵에 좀 비유를 하고 싶은데, 네. 일단은 월드컵 하면은 전 세계 이제 선수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월드컵은 우리가 미국 이길 텐데. 아 그렇죠. 이기나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브라질, 아르헨티나 네. 막 유명한 이제 전 세계 선수들이 나오는데 이제 뭐 제가 뭐 한국 주식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 주식은 예를 들어서 K리그다. 네. 네, 그래서 K리그를 보는 것보다 월드컵을 보면서 전 세계 축구 시장을 볼 수가 있다. 거기서 이제 뭐 몸값이 뭐 좋은 선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몸값이 좀 낮은 선수도 있을 거고 여러 이제 선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축구 시장을 보려면 월드컵을 보자. 네, 이렇게 저는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K리그도 뭐 재미는 있고 네. 뭐 나름의 감동이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큰 글로벌하게 노는 글로벌하게. 시장은 월드컵이다. 네. 월드컵으로 맞아요. 가려면 미국 시장이다. 네. 가고 싶네요. 네. 네. 벌써부터? 네. 뭐 이렇게 쉽게 결정이. 아, 투자를 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주린이는 마음이 갈 때 같답니다. 조심스럽게 네.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들어보고 네. 결정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정 씨. 자, 그리고 네. 아무래도 미국 주식, 미국 회사들이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것도 좀 있죠. 그렇죠. 기업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대장주를 좀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국에서요? 그렇죠. 한국에서 뭐 대장주, 부대장주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대장주도 있구나.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이름을 좀 붙여가지고. 근데 전 세계 이제 대장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테슬라 아니면 커피만 해도 스타벅스. 네. 네. 이런 이제 굴지의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뭐 혁신적인 기업들 네. 아니면은 뭐 세상을 좀 바꿀 트렌드에 바꿀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선두주자들이, 네. 선두주자들이 있다. 네, 이렇게 좀 있다. 보시면은 네. 좀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좀 매력도가 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미국 주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맥락인가요? 그렇죠. 이제 뭐 중장기적인 관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뭔가 좀 어떤 혁신을 좀 이루는 기업에 나는 투자를 하고 싶다. 네, 이러한 이제 마음이 좀 있을 수 있고, 네. 뭐 각자 이제 투자의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선택지가 좀 미국 주식에 다양하다. 네. 네,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은 조금 쉽게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네, 네, 네. 우리나라에도 물론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도 대장들은 있지만. 맞아요. 진짜 큰 대장들도 큰 대장들. 미국에 다 있으니까. 형님들은 네, 미국에 많이 맞습니다.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이유 등이 이제 미국에 갈 네.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나름 또 우리 저 이 김세영 주린이는 나름 네. 또 영어를 좀 해요. 네. 또 해외 생활 또 했더라고요. 또 네. 미국에서 대학교를 네. 나와가지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네. 그렇게 영어를 자신 있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겸손하시네요. 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미국 주식을 어쨌든 저 뭐 차트 이런 거 막 보면서도 영어가 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거는 좀 혹시
핸디캡이 되지 않을까? 아,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 사실... 저희 야미 잘 보시면 되잖아요. 뭐 저희 프로그램을 좀 깨알 홍보를 갑자기 하게 됐는데 네, 저희가 네, 뭐 그런 내용도 좀 담고 있습니다. 네. 거기 담고 있는데 일단 이제 미국 그러니까 영어가 사실은 진입 장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40-50대가 좀 많으신 네. 비중이 좀 그렇죠, 그렇죠. 뭐 물론 요즘 최근에 이제 젊은 비중이 많이 이제 급상승했지만은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 장벽 때문에 좀 진입이 좀 어렵다. 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번역 기능이 또 있습니다. 어디에? 인터넷에. 네. 그 혹시 뭐 구글 번역기? 네, 구글 있어요? 번역기도 있고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사이트 같은 거 많이 보게 되면 네. 웹사이트를 그러니까 이제 메인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네.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거기에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냥 그 페이지 자체가 다 번역이 돼버려요. 한국어로. 그 사이트 네.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뭐 아, 해보세요. 뭔데? 그 investing.com 이런 데 가면은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 그렇죠. 약간 어설프죠. 네. 네. 지금 아직 뭐 네, 자동 번역이기 때문에 아, 네. 좀 직역이 되는 부분이 네네.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언어 때문에 아예 나는 아,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못하겠다 그 정도는 아니다, 아니다. 최근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은 그런 뉴스 있잖아요. 갑자기 터지는 뉴스에 저희가 또 들어갈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실시간으로 영어 뉴스를 좀 네.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CNBC나 야후 파이낸스가 아주 대표적인 이제 미국 뉴스. 네. 우리 아주 그러니까 저희가 뭐 네이버 뉴스를 자주 보듯이 네. 예를 들면 뭐 다음 뉴스나 네이버 뉴스를 볼 텐데. CNBC랑 야후 파이낸스가 이제 그 뉴스에 따른 네. 예, 그 이제 미국 주식에 그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번역이 바로바로 번역. 예, 바로바로 되고요. 네. 근데 그 뉴스를 들어가서 네. 번역하는 건 가능한데 들어가기 전에 얘가 중요한 뉴스인지 아닌지 오. 내 주식과 관련된 뉴스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네. 좀 어느 정도의 좀 공부는 필요하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공부를 어디서 네, 하면 되죠? 거기는 이제 저희 야미잘에서 아, 네. 네, 하시면. 네. 그 4화에서 제가 네. 공부하는 방법론. 야미잘 4화. 네, 내가 다른 뉴스를 안 봐도 네. 내 힘으로 시황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아니, 지금 우리 주린이분들 설득하러 네.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야미자를 홍보하러 오신 거예요? 둘 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여튼 뭐 미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뭐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그쵸? 없는 거니까. 대장주들이 몰려있는 곳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라는 장벽이 그렇게 게 설정되지 않다.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가능하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한경 글로벌이라는 또 사이트가 있는데 네. 거기가 거의 핀비즈에 있는 맵도 한글 번역으로 해서 나와 있었고요. 아침에 저희 네. 3프로 뉴스 3에도 제가 거기서 네. 가끔 제안 드려요. 뉴스 기사를. 핀비즈에 있는 맵이라는 건 뭐죠? 핀비즈에 있는 네. 그것도 이제 야미잘 이런. 아, 그만 좀 하세요. 지금 한 10번 들은 것 같아요. 야미잘 알아보시면 그 저희 장본 부장님이 이제 글로벌 라이브에 나오셔서 네. 이제 방송하실 때도 자주 쓰시는데 네. 바둑알 모양, 바둑판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 한눈에 그 시장 상황을 볼 수 있는 아~ 판 혹시 아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 네모네모로 된 그건가요? 네, 제가 몰라서 여쭤봤겠습니다. 네, 우리 대리킴님. 네, 몰라서 여쭤봤겠어요. 야미잘로 오시는 걸로. 대리님을 네. 혼내시면 네. 어떡합니까? 핀비즈의 네. 맵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는 그런 것도 한국어로도 또 가능한. 아, 그거는 또 티커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 하긴 그건 할 수가 없구나. 근데 티커를 모르시는 네.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티커라고 네. 하면 이제 내가 사고 싶은 혹은 뭐 사는 그 주식들의 약자로 이제 네, 그 회사들을 이제 표현해 주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인 뭐 AAPL, 네, 네. 그리고 테슬라가 TSLA 뭐 이런 거 네. 약자로 돼 있는 그런 곳이 이제 네모칸 안에 이제 뭐 연두색 그다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갖고 올랐다 내렸다 시장 한눈에 보는 한눈에 네. 보는. 네. 거기 이제 네. 핀비즈의 맵 있다. 맵. 네. 그런 것도 맞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 시장 간다 치고 마음 먹었어요. 그럼 이제 뭐부터 하면 됩니까? 일단 딱 막막할 수 있거든요. 계좌 개설부터 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은행에서 한다는 분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직접 가야 되나요? 네. 주식을 하려면 증권사에 가셔야 됩니다. 혹시 어플이나 이런 걸로는 안 되나요? 어플로 비대면 계좌가 있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증권사 홈페이지 가서 하실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특정 증권사를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네. 각자 그 이벤트가 다 달라요. 오. 내가 원하는 혜택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요즘 다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하는 혜택이 조금씩 다르시죠. 증권사마다 다 하긴 하죠?
합니다. 어, 다 하고 네. 있습니다. 다 해외 네, 네. 서비스가 네.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한 번 쓰면 잘 안 바꾸게 돼. 그렇죠. 아, 네. 맞아요. 처음에 잘 개설해야 되겠구나. 네. 네. 그래서 네. 주변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걸 같이 하시면 내가 차트 볼 때도 옆에 물어보면서 할 수 아. 있고. 네. 네네네. 계좌 개설하는 것부터 난항인데. 그럼 이미 내가 저 한국 주식 계좌는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 경우에는 따로 뭘 신청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따로 그... 외국 계좌를 따로 신청해야 네. 해야 될 거예요. 네. 네. 외국 계좌를.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계좌가 이제 다른. 네. 그래서 이제 이 외국 계좌에서는 또 이제 환전도 가능하고. 네. 네. 어떤 이제 뭐 종목을 이제 살 때 원화로 살 수 있고 뭐 달러로 살 수 있는데 네. 이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증권사들마다 뭐 0.07% 뭐다 뭐 수수료. 0. 예, 수수료 뭐 이런 경쟁들도 좀 있고 아니면 처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처음에 이제 계좌 개설을 하면 내 인생의 첫 계좌다. 지금 네. 나는 태어나서 처음 계좌를 만들면 뭐 40불을 준다든지 뭐 30불을 준다든지 꽤 많이 주네요. 네, 이런 이제 첫 어떤 이슈, 이제 이벤트도 좀 많이 있고 네네. 증권사들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비교해 보면서 이제 사는 거 그렇죠. 네. 네. 워낙 많아서 네. 하여튼 뭐 그 계좌 개설까지는 어렵진 않겠죠. 아, 어렵진 않아요. 네, 금방 합니다. 한 11단계 정확하게. 11단계 지금 알아봐도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게 지금 11단계가 되게 크게 보이지만 네. 사진 찍는 게 한 단계예요. 아~ 자, 등록하는 게 두 번째 단계. 뭐 이런 수준. 네. 클릭 11번. 네. 아. 아. 그럼 이제 내가 그 계좌를 만들면 한국 주식은 이제 뭐 23578 뭐 33639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있잖아요. 네, 네, 네. 미국 주식 계좌도 그렇게 딱 번호로 딱 나옵니까? 번호로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럼 거기에다가 내 은행에 있는 돈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뭐 1,000만 원 들어가고 네. 그거를 바로 그냥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환전을 해서 살 수도 있고 네. 환전하면 또 환전 수수료 들죠? 수수료가 좀 그렇죠. 들죠. 환전을 안 해도 살 수 있나요? 환전을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뭐 한 주식 이제 주가가 한 200불짜리의 어떤 네. 주식이다. 네. 그러면 내가 200불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돈이 좀 필요할까? 처음에 원화가 뭐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하면서 아니면 내가 원화로 바로 살까? 그러면 내가 몇 주를 살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조금 이제 그 사이에 수수료 때문에 약간 네. 수학적 계산이 좀 네, 필요하시죠. 약간의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또 굉장히 그 수학적 계산이 빠른 정프로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우리 환율이 1180원쯤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많이 비싸졌어. 지금 환율 상황에서는 차라리 달러로 사고 나중에 내려가면? 달러가 더 강해질 때 그때는 원화로 삽니다. 어떻습니까? 아, 그거 되게 좋습니다. 좋습니까? 네. 아, 고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처음 답답하긴 한데 네. 나중에 되면 그래도 좀 빨리 이렇게 계산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정프로님은 네. 워낙 이제 잘 아시는데 네. 모르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안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되니까 네. 아, 그렇게 이제 환전까지 네. 해서 이제 살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막 그 테슬라 같은 애들은 테슬라 같은 주식들은 애들. 막 지금 막 한 1,000불 막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렇죠. 천슬라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 한 주당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120만 원 되는 건데 네. 그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내가 1,000만 원 들고 가봐 8주, 7주 사는 건데 네. 그러면 좀 이렇게 요즘 뭐 이렇게 쪼개 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지금 네. 쪼개 사는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네, 네, 네. 네,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0.1주를 매매 네, 뭐 소수점 매매 네. 네. 이런 게 그런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네. 코인 같은 그런 건가요? 네. 코인도 뭐,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죠. 굳이 따지면 뭐 어찌 비트코인 우리가 뭐 꼭 한 개씩 사는 건 아니니까 네, 네. 네, 맞아요. 그렇게 뭐 얼마씩 살 수 있도록 오. 소수점 매매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는 증권사도 있고 안 하는 증권사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운용사들도 네. 이제 해외 주식 하려고 할 때 네. CFD 계좌라고 해서 또 좀 말이 어렵긴 한데 네. 이제 고객님들 거 대신 이제 매매를 해주는 그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 개설을 하는 증권사도 아직 없어요. 아직 개발 단계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예. 네. 참고로 제가 그 왜 소수점을 아냐면 네.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 신안에서 전에 한번 무슨 이벤트를 해갖고 네. 소수점 매매 이벤트를 했어요. 아. 그래갖고 저한테 테슬라 주식을 줬어요. 오. 얼마? 만 원어치 줬었나? 그랬어요. 0.001. 아니 뭐 얼마? 네. 기억도 안 나. 이벤트로. 네. 근데 네. 지금 그 친구가 한 16,000원인가 돼 있어요. 오. 그때 내가 좀 많이 사드셨으면 항상 주린이들 이렇게 네. 후회를 한답니다. 네. 아무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하여튼 그런 소수점 매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환전까지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제 살 때는 어쨌든 미국 시장이 열릴 때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각으로 한 밤 10시 반? 네. 맞나요? 시작이? 지금 이제 서머타임.
그렇죠. 썸머타임이 네. 오후 11시 반부터 썸머타임이 이제 끝났죠. 11월 8일 이후로 이제 끝났고요. 아, 11월 8일 이후로 끝이군요. 네. 네네. 아, 그럼 몇 시부터예요? 오후 11시 이제 11시 반. 반부터. 네. 그럼 잠을 네. 못 자고 그렇죠. 들여다보고 그렇죠.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새벽 6시에 끝나기 때문에 이게 언제냐면 네. 3월 이제 둘째 주에 이제 썸머타임이 시작을 해서 네. 그때가 이제 10시 반에 시작하는 거. 그다음에 그게 11월 첫째 주에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름 동안에 좀 이제 근로자들이 그죠? 그걸 좀 활성화시키기 네, 위해서 좀 리프레시 한다. 네. 뭐 그런. 그래서 이제 해가 좀 짧아지니까 네. 이제 그걸 이렇게 옮겼는데 이제 11월 첫째 주가 끝나면 이제 다시 해제가 되면서 11시 반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아, 밤에 잠은 잠도 못 자면서 이렇게 하긴 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새벽이라도 뭐 비트코인 예를 들면요.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네. 뭐 단타를 치시겠다. 그러면 뭐 잠을 안 자시고도 하는 뭐 그런 세상인데 사실은. 아니 근데 그게 네. LOC라고 돼 있어요. LOC는 뭐예요? 네. Limit on Close라고 해서 네. 장 마감 가격대 그냥 사게 만들어 미리 걸어놓는 거죠. 아, 예약을. 그런 네 그런 매매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무셔도 됩니다. 아, 네. 장 마감 가격에 그냥 나는 얼마 됐든 산다. 오. 네 그렇죠. 걸어놓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좀 되게 리스크가. 근데 이렇게 난 예를 들어 네. 그 퀄컴을 살려고 그랬는데. 네. 장 마감 가격에 산다고 걸어놨는데 그게 갑자기 그 시간 동안 한 30% 폭등을 했어요. 아. 그럼 난 30% 오른 가격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아, 얼마로? 레인지. 네, 레인지를 설정하시면은 그때 딱 맞춰서 기계적으로 딱. 그럼 괜찮네요. 그래서 아, 그럼 이제 내가 아침 않다. 6시에 사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자동으로? 네. 그런 거면 뭐 괜찮네요. 아, 그 LOC 주무셔도 됩니다. 네. 그거는 증권사 그 저 HTS? 그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네, 네. 저희 그 한국 시장 할 때도 네. 시장가 이런 거 설정하실 수 있듯이 그 카테고리 보시면은 LOC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푹 잘 수 있겠네요. 마음 놓고. 근데 잠이 오긴 걸어놓고 잠 안 올 것 같은데. 아,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방법 혹시 뭐 다른 건 뭐 있습니까? 마음 편하게 네. 투자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 알려드리면 네. 막 단타하시고 막 이런 종목만 찾으시니까 아. 저희 야미자의 취지는 네. 공부하는 법, 올바른 투자 원칙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만들었어요. 이게 제가 왜 만들었냐면 네. 제가 이제 3프로에서 작가 업무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님? 아침에 이 오픈 스튜디오 오시면은 네. 항상 이제 팬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저랑 소통을 하세요. 제가 네. 이제 앞에 있으니까. 네. 그러면 아 너무 미국 주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맞아요. 그리고 내가 계좌는 개설을 했지만 네. 뭐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물론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게 이해도 되고 알아는 듣겠지만 막상 내가 사야 될 때는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아 맞아요.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만들어야겠다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럼 공부를 한다면 뭐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좀 보고 그렇죠. 물론 이제 저는 잘 안 봅니다. 아니면 뭐 그 종목 관련된 뉴스나 이런 것도 이제 좀 볼 수는 있잖아요. 네. 미국 주식도 같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떻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네. 그 방법론을 제가 사화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 그놈의 사화는 내가 정말 사화는 진짜 꼭 보셔야 돼요. 꼭 본다 진짜. 한국경제, 네. 뭐 머니투데이, 3프로 이런 데서 시황 안 봐도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아 이거 좀만 힌트를 줘봐요. 그럼. 그래서 지금 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아 좋습니다. 키워드는 네. 세틀라이트입니다. 위성? 인공위성 네. 아니면 조금 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짝짓기 방법이에요. 세틀라이트랑 짝짓기가 너무 용어 다른... 잘해요 이 친구. 우리 대충 이렇게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네. 그 무슨 말이냐면 네. 아까 계속 이제 우리 테슬라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테슬라를 갖고 있다. 그러면 테슬라만 보는 게 아니라 네. 테슬라가 갖고 있는 2차전지 산업을 봐야 되고요. 인공위성처럼 아, 네. 한국에 있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봐야 되고 또 뭐 CATL, 일본에서는 파나소닉 이런 식으로 계속 유추해서 마인드맵처럼 만들어 가면 그 섹터와 종목의 흐름을 대충 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테마주가 있나요? 그런 개념이 있나요? 테마주라는 게 있죠. 네. 아. 그걸 이제 민주식이라고 예.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월스트리트라고 돼 있는데 네. 하도 그때 게임스탑이라는 네. 또 엄청난 이제 네. 거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래서 밈스트릿이라고 뭐 따로 생기기도 하고 뭐 레딧이라는 그 이제 그런 사이트에서 뭐 사람들끼리 예, 그랬던.
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 주식을 잘해서 뭐 수익률 좋고 이런 것도 좋지만 네. 아 어쩌면 미국 주식에 빨리 움직일 때 아 얘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테슬라가 올라가니까 우리의 뭐 LG 화학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뭐 2차 전지 소재주가 됐든 이런 네. 친구들과 잘 연결을 시킨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한국 주식으로도 네. 도움을 또 받을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제가 투자 자문사에 근무했을 때도 네. 한국 주식만 다루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국 주식, 미국 시장을 항상 그 확인을 했었어요. 팔로우를 네.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전까지는 뭐 커플링이 잘 됐었는데 요즘은 워낙 디커플링이 심해가지고 그래도 영향은 있습니다. 아. 네네네. 네. 아 그러니까 어쨌든 전 세계 경제 흐름을 또 이끌어나가는 데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이긴 하니까 맞습니다. 그 흐름을 잘 좀 타서 네. 미국 주식이 됐든 혹은 뭐 그 관련된 한국 주식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나라의 주식이 됐든 네. 이런 것들의 흐름까지 잘 우리가 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아. 그 또 장점 하나가 네? 사이트가 정말 많아요. 한국 사이트도 주식. 많지만 네. 미국 주식 관련해서 뭐 어떤 애널리스트 수익률이 얼마고 어떤 포트를 가지고 있는지 소개하는 사이트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한글 사이트에? 물론 사이트. 영어 미국 영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지만 그래서 보기 쉽게 저희 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구글 네. 번역이 또 있으니까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대체로 보면 그 이 경제 관련된 영어들은 물론 이제 어려운 단어들도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네, 네. 썼던 단어들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나온 단어들이 계속 네, 나오고 네, 네, 네. 그래서 몇몇 단어들 조금만 공부하시면 좀 편하게 좀 읽으시지 네. 않을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아까 그 세틀라이트 짝짓기라는 그 공부 전략 이게 네. 이제 미국 주식 공부할 때 굉장히 그 도움되는 방법이다 이거죠? 시황 정리할 때 시황 정리할 모든 때. 부분을 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훈련 기간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네. 꾸준히 노력하시면 네네. 3개월만 돼도 그 시황 캐스터분들이 하시는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대리킴님 굉장히 지금 치고 나오고 계신데 박 선생님 아니 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뭐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타이밍인데요. 박 선생님 껴들 힘을 안 줘가지고 저희 대리킴님이 껴들 틈을 안 주시네요. 박 선생님 박 선생님 네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유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3프로TV가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 기억하십니까? 그 약속을 위해 2022년 다이어리를 출시하였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 판매 수익금 전액을 보호종료 청년들을 위해 기부했던 것처럼 올해도 다이어리 판매 수익금 전액을 더 좋은 곳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다가온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네이버 혹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네, 우리 주린이들 미국 주식 처음 시작할 네. 주린이들한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다? 혹은 어떤 공부 좋겠다? 저는 사실은 좀 큰 이게 변동성이 큰 주식은 웬만하면 좀 피하시고 네, 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애플, 네. 네, 아이폰 아니면 뭐 지금 컴퓨터를 키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네, 뭐 예서 365 오피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업에 대한 관심을 먼저 좀 가지시면은 조금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네. 좀 높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사실 생활하고 있는 것들이 다 당연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뭐 한국 주식 하면은 뭐 이제 배터리, 2차 전지다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사실 막상 저희 일상 생활에서 쓰고 있는 여러 이제 제품들이 다 저희가 사실 당연시 생각하고 있는 것들. 네.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인데 네네. 이런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미국 주식이 조금 더 가깝게 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이제 그러네요. 내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 나는 요즘에 이제 유튜브 많이 하시니까 네. 지금 이걸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뭐 이런 편집 기능 같은 뭐 어도비 같은 예를 들면 네,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 네. 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내가 지금 너무 당연시 생각하구나.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대형주들은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맞아요. 기업들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럼 미국에서 중소형주 이런 아이들은 변동성이 너무 큰가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미국 주식은 이래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이래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네. 근데 미국 주식은 조금 더 투명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면 정말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그 미국인들은 뉴스가 네. 나와도 안 팔고 쭉 그냥 가져간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제 네, 투자의 어떤 그 철학 자체가 네, 뭐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미 이제 미국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주주 친화적이고 네. 뭐 주주들한테 배당도 많이 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쥐고 있게 되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중장기적인 이러한 좀 투자를 좀 하게 되고 네, 거기에서 이제 많은 이제 좀 수익이 또 나타나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한국 주식과 이제 미국 주식의 약간 차이점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주식담보대출 됩니까? 미국 주식의 주식담보대출은 알아보실래요? 좀? 네, 지금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미국 주식 네, 뭐 1,000만 원치 있으면 한 증거금 뭐 70% 잡고 이렇게 딴 거 이렇게 또 아니 근데 그게 또 빚을 또 양성하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주 친화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이제 또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렇죠. 배당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 네. 미국은 좀 배당률이 높은가요? 배당률이 상당히 세죠. 우리보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대기업 중심으로 배당률 자체가 정말 이제 지금 제가 차트를 네.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배당률이요? 10년 동안 배당률 자체가 배당률이 올라간다고요? 네, 배당률도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배당 지급액도 그만큼 이제 배당 지급액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딱 보게 되면 한 박자가 아주 네. 그냥 야 이거는 왜 안 샀지? 정말 그냥 네. 혹시 지금 끝은 아닐까요? 이제 이제 근데 그게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이제 끝났다. 아 이거 너무 세다 지금. 너무 올랐다. 이거 여기서 이제 폭락이 올 수도 있다. 거품이다. 네. 근데 그게 지금 한 10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또 속아 볼까요, 그러면? 네. 아 근데 진짜 미국 주식은 뭐 이렇게 배당도 좋고 좋은데 네. 네. 그 세금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20, 안 할 수 없죠. 20%? 네. 내야 된다는데. 맞아요. 네네. 얼마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네. 거기서 내가 수익이 만약에 250만 원이 생긴 그 이후에 네, 250만 원은 이제 비과세. 아, 그래요? 네. 근데 250만 원이 넘게 되면 그 해에 있었던 네, 그 해 모든 거래에 네, 모든 거래에 일단 22%인데 이제 수익에 한해서 네,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500만 원을 수익을 봤는데 네. 그 해에 300만 원을 제가 손해로 봤어요. 그럼 이제 세금 안 내도 되는 네, 200만 원 이제 수익이 200만 원이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1년 동안에 혹시 250만 원 이상이 되면 그 이상 초과된 그 수익금의 22% 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시면 다음 해에 5월 달에 네, 신고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사실 뭐 증권사에서 그런 부분도 대행으로 네, 다 해주시고 있어가지고 혹시 그 쪼개기는 안 됩니까? A 증권사에서 한 120 남기고 B 증권사에서 한 150 남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합산으로 해서 세금 매깁니까? 잠깐 아까부터 그것도 또 찾아보실래요? 아 예 제가 잠시 갔다 네. 아니 근데 네. 네. 전체적으로 세금이 네.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나라 국세청이 네. 내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에 내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에서 아 우리나라에서 네네. 아 그런 거 근데 이제 배당에 대한 세금도 있어요. 네. 예, 배당이 만약에 네. 내가 너무 많은 돈을 넣어서 배당 수익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세금을 아예 제하고 이쪽으로 이제 넘어 배당은 미국에서 세금 제하고 주고 제하고, 네, 15%. 아, 그러면 네. 이제 세금 그럼 이제 배당 플러스 이제 내가 투자해서 얻은 이익들 다 합쳐 갖고 네. 250만 원
빼고 그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22%.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네, 종합소득세로. 네. 그러면은 수익이 250만 원 이상이 났으면은 네. 미리 그 수수료를 좀 떼놓는 게 좋나요? 그렇죠. 세금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 실수를 좀 하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또 왜 그러냐? 내가 이제 수익을 봐서 그걸 다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세금에 대한 생각 못 했는데 다음 해에 5월 달에 갑자기 세금 폭탄이 뭐 예를 들면 네, 갑자기 300만 원 내라. 네. 그 세금에 대한 네. 그렇게 이제 좀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지금 250만 원 이상이 되면 이미 내가 세금을 좀 떼서 뭐 어머니한테 좀 맡겨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 어머님은 안 쓰시겠죠? 어머니가 쓰시고 설마 네, 쓰시겠습니까? 네, 아버지는 쓰실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빼시면 돼요. 아버지는 왜 써? 네. 인당 계산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저희 아드립으로 하나 개설을 했겠죠? 네. 아, 인당. 그렇죠. 네. 당. 아, 네, 그쵸? 인당. 하긴 근데 세금 300만 원 낼 정도면 거의 뭐 1,400만 원 정도. 뭐 네. 꽤 번 거니까. 네네네. 그건 기분 좋게 낼 수 있습니다. 네. 아, 저 벌 수만 있다면. 네. 세금이 그 정도 이제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다음 해 네. 5월에 나온다. 네. 요건 이제 우리가 잊지 말고. 네. 또 다른 거 뭐 주의할 거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은 지금 22% 세금을 내네. 한국은 이제 안 내고 있고. 네. 그러면 나는 그래도 나는 한국 주식 해야겠다. 왜냐면 세금이 너무 비싸니까.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거래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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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 거래세가 사실은 한국과 멕시코, 그리스만 있어요. 전 세계에. 이 거래세라는 게 사실 되게 노후된 하나의 좀 제도인데 네. 그게 지금 이 세 나라에만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렇게 되어 네. 있어가지고 네. 지금 뭐 22%에 대한 세금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요번 이제 올해 이제 올해를 좀 말씀드리면 네. S&P 500 같은 경우에는 26%가 상승을 했고요. 지금 요번 코스피가 0.6%가 하락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봤을 때 22%를 내더라도 일단 수익은 내가 이제 받고 가는 게 이제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세금이 무서워가지고 아 미국 주식 안 해야겠다 이렇게 요즘같이 이렇게 강한 장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 주식도 미국 주식만 해라 이건 아니지만은 어떤 이제 분산 투자로 미국 주식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다. 네. 그럼요. 그리고 뭐 몰빵으로 막 몇 억씩 하는 분들이 설마 얼마나 되겠어요. 뭐 네. 그래도 내가 주식을 뭐 예를 들어 1억을 하면 그 중에 한 2천만 원 혹은 뭐 3천만 원 이렇게 한번 미국 주식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걸 텐데 네. 거기서 뭐 벌어봐야 또 얼마를 벌겠습니까? 세금 내는 건 난 매우 해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어쨌든 맞아요. 250 이상 남았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뭐 한 100만 원 내는 거면 벌써 한 400만 원 이상 이렇게 벌었다는 얘기니까 네. 난 그건 뭐 해피하게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발 좀 세금 좀 내게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내보고 싶네요. 이제 사시는 건가요? 미국 주식을 그래서 저는 사실 네. 이제 두 개, 세 종목 정도 아마 사본 것 같아요. 엔비디아. 네. 아시죠? 네. 퀄컴 사신 거는 제가 그 스토리는 제가 대한민국이 다 알고 계시는 짧게 30초 만에 정리해 드릴게요. 네. 엔비디아를 사서 엔비디아가 횡보디아라는 변명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네. 하도 안 올라 갖고. 네. 지쳐서 이제 팔고 퀄컴으로 들어갔죠. 횡보디아가 그때부터 급등디아가 돼 갖고 미친 듯이 날뛰고 막 위로. 네. 퀄컴은 그때부터 또 막 횡보. 횡보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퀄컴은 그래도 좀 올랐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한국의 그 수많은 저 기업들에 투자한 이 돈들 다 마이너스 나오고 있을 때 그래도 미국은 조금 남았단 말이에요. 수익이 났다. 네.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으로 앞으로 상당히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 세 개 중에 하나는 뭔가요? 아, 또 하나. 데니모 저 사이언티픽? 그건 처음 듣네요. 바이오 플라스틱. 예, 플라스틱 그 분해하는 그. 그 미래. 네. 어떻게 아시고 그러게요? 네. 저는 그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참 좋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저도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런데 이제 전 늘 타이밍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근데 다니모도 지금 한 10% 이상은 아마 플러스가 된 것 같습니다. 타이밍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는 또 그 외국인 기관 수급 보고 좀 타이밍을 잡잖아요. 네네네. 매수가 들어올 때 나도 그렇죠. 좀 가야겠다. 네. 미국도 그런 수급 보장이 있나요?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관이 얼마를 샀고 외국인이 얼마를 샀다라는 건 또 대한민국이 사실 어찌 보면 좀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네. 아, 네. 그 정보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정보 자체가 없고 동시 효과도 없습니다, 사실. 네,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장 시작하기 전에 뭐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뭐 위에 어느 정도 네. 효과창을 좀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네. 동시 효과에 대한. 네, 근데 그런 부분이 미국에서는 없어요. 아. 네. 없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네. 좋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은 아 이것도 뭐 우리가 어떻게 당할지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고, 예, 그거는 뭐 그러면 네. 그 좋은 점은 뭔가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좀 투명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없다고 해가지고 예, 뭐 뒤에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이런 시장이 아니라 워낙 이제 큰 시장이기 때문에. 예, 그 외에 이제 그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되게 투명한 여러 가지가 좀 있다. 일단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그렇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저도 잘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좀 정말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글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매일같이 쓰고 보고하는 그런 친구들, 이용하는 친구들. 네. 그렇죠. 그런 친구들한테 먼저 좀 조금씩 가봤다가 맞는 것 같다. 이 길이 맞는 것 같다 싶으면 이제 점점 이게 시야를 좀 확 확장을 네. 시켜서 조금 뭐 수익률을 좀 노려볼 수도 있고. 네. 네. 처음부터 막 뭐막 80% 급등했다더라 이러면서 막 거기부터 들어가 이거는 네.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사실 주린이들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시작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는 추천하시진 않는다는 네. 거죠.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 피터 린치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네. Invest in what you know. 당신이 아는 것에 투자를 하고 두 번째로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를 간략하게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왜 그 주식을 샀는지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종목을 왜 샀어? 딱 물어봤을 때 간결하게 난 이러한 이유로 샀다. 이렇게라도 팔로우업을 하고 있어야 그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많네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요. 네. 아, 공부는 좀 당연히 좀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주식 공부하는 거 보다 훨씬 더 미국 주식이라 많이 공부해야 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세이브 리를 인베스터 구해줘 주린이 오늘 영어 버전으로 네.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렸고 이런 미국 주식 관련된 정보는 당연히 이제 미국 주식에 미치다라는 그 유명 채널이 있으니까 네네. 거기도 이제 보셔도 좋고 네. 그 안에 지금 이제 코너가 이제 생긴 거죠. 네, 네. 코너가 생겼습니다. 예. 네. 야 너도 미국 주식 잘할 수 있어. 수 있어. 네. 네, 야미잘. 네. 그 코너에서 좀 더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을 거기서 좀 다뤄주시는 거고. 네, 저는 사실 이 코너 하면서 네. 진입장벽을 일단 낮추자. 이게 저의 그냥 목표예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 너무 진입장벽이 높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낮춰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그게 이제 일단 목표입니다. 네. 일단 아주 쉽게 느끼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방법론도 말씀드리면서 그때 트렌드도 제시할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 시장에 최근에 상처를 많이 입어서 좀 미국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네요. 갑자기 이제 슬프네요. 사시는 거네. 갑자기 슬퍼. 국내 주식 뭐 남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너무 이렇게 슬퍼하지 마시고. 네. 혹시 제가 예를 들어 지금 뭐 1,000만 원을 해요. 네. 한국 주식에서 지금 한 박살나서 한 700만 원 남았어요. 지금이라도 네. 뭐 한 300이라도 빼서 저 미국으로 갈까요? 아니면 700은 일단 1,000까지 만들어 놓고 가는 게 나을까요? 저는 사실 미국 주식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요? 네. 왜냐면 지금 이게 언제 또 업로드가 될지 모르지만 네. 지금 저희 영상이 이제. 앞으로 이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지 일어날 그런 시즌이기 그쵸. 때문에 미국에서 소비 네 이제 산타랠리다 근데 미국은 사실 이런 거에 엄청난 의미를 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크리스마스 때면은 그냥 파티를 하고 동네 사람들끼리 근데 이런 거에서 그 문화니까 그 미국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많은 소비 예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재 네 그리고 이제 뭐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풀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이 조금씩이라도 좀 가지 않을까. 소비주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미국? 코카콜라 뭐 펩시코도 있고 그쵸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 뭐 파티한다고 네. 콜라도 마시는 건 아니잖아. 콜라를 좋아하잖아요 외국인들이 네. 일일 캔 아닙니까? 네. 아 그러면 네. 아, 내수하면 저 콜라 많이 먹어서 콜라가 올라가요? 네, 뭐 아마존일 수도 있고요. 뭐 아마존. 네.
그렇죠. 아~ 아마존 같은 이제 이커머스도 있고. 아, 그렇겠네.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네. 뭐 코스트코 뭐 이런 여러 가지. 아, 코스트코. 네. 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보면서 네. 어, 뭐 크게 막 어마어마한 돈 뭐 그럴 돈도 없지만 그렇게 이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한번 비중을 좀 늘려보는 식으로 네. 그렇죠. 네. 조금씩 한번 네. 조금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미국 주식 관련된 여러 정보는 특히 이제 기초 정보는 야미잘 검색하면 나옵니까? 아, 나옵니다. 네, 나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공부해야겠네요. 네, 유튜브에서 야미잘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에게 미국 주식에 관한 아주 기초를 설명을 해주신 우리 대리킴님 그리고 박 선생님. 앞으로도 야미잘 잘 만들어주시고 네. 네. 나중에 한번 또 뵙고 대신 이제 만약에 제가 미국 들어갔는데 별로 안 좋은 성적 나오면 네. 한 두 달 후에 다시 여러분 모셔놓고 알겠습니다. 인민재판 시작입니다. 그때는. 알겠습니다. 네. 네. 한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세웅 씨도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